엔진의 원리. 엔진, 발열, 연료, 디젤을 태워 동력, 기계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엔진, 일정한 연료로 더 큰 출력 달성는 높은 열효율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디젤 엔진은 압축 공기를 이용한 자연 압축 착화 방식, 가솔린 엔진의 경우 전기 점화 방식을 사용한다. 디젤 엔진에는 분사 노즐, 인젝터, 있고 가솔린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 노즐, 흡기 밸브, 연소시, 실린더, 구동 벨트로 연결, 배기 밸브, 흡압 폭배, 흡압 동배, 피스톤링, 압축링, 오일링, 윤활유,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크랭크축 2회전 할 때 캠축은 1회전 회전비 크랭크 2, 캠 1 기어 지름, 직경, 비는 크랭크 1, 캠 2. 압축행정 시 기관의 밸브는 어떻게 되는가? 흡입 배기 밸브 모두 닫힌다.